광양시 의원의 해외 연수에 이어 행정감사를 앞둔 순천시 의원도 국외 연수에 따른 외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 일정을 두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냐, 단순한 관광이냐가 주요 논란거리입니다. 여수 지역 안전 관련 사업이 줄줄이 천밥 신세입니다. 주요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이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하지만 목표 가격이 농촌 현실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 공약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 일찍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광양시 의원들의 외유 논란 보도해드렸는데 얼마 전 순천시 의원들도 유럽과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일정을 두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냐, 단순한 관광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첫 국외 연수를 떠난 건 지난달 말. 이들은 최근까지 유럽과 미국의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방문 등이 포함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자원 관광화 등의 연수 목적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일정을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25일 동안의 연수 기간, 해당 국가 시청과 의회 방문 외에 일정 부분 유명 관광지에 할애됐습니다. 어느 정도 연수 성과를 거둘지 연수 취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현행 자치법규에 견학과 현장 체험 등의 일정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연수를 강행한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수 비용도 개인 부담을 제외하고 1인당 많게는 300여만 원의 혈세가 지원됐습니다. 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도 마무리고 그런 것들이 일정이 빠듯해서 대부분 한 달 사이에 각 위원회별로 맞춰서 일정을 잡은 거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국외 연수는 당위성 있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것에 대해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새로운 의회에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외 연수에 많이 치중을 하기보다는 순천시가 어떻게 2020년을, 19년, 20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후에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김미애 의원이 참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번 연수에 동참하지 않은 가운데 연수에 참여한 의원들이 어떤 성과를 보고서에 담아낼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시험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모두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응시 방법 위반 2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휴대전화 소지 1건 등이었으며 선택 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내 8개 고등학교 수험생을 초청해 진남관 문화재 복원 현장과 고소대 등을 둘러보는 역사 문화 답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28일부터는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고3 학생들에게 대학생활과 자기 비전 등을 주제로 심리학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작년보다 2주 일찍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접종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산부 등의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료 접종 대상 가운데 현재까지 어린이 67%, 65세 이상 노인은 83%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각종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4년 문을 연 낙포부두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곳곳이 파이거나 갈라졌고 접안 시설물도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실제로 5개 선성 모두 안전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량 통행도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화학 제품을 처리하고 있어 안전 사고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낙포부두 전면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설계비 등 20억 원의 기본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는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예타가 아직 뭐 결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기재부나 이쪽에서는 아직 반영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도 최근에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교육장 개장은 예상보다 2년 넘게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땅도 사야 되고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빠르면 한 21년 후반에서 22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만 각종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후 전남 지역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난달 12일 이후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건수만 11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9건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법안이 발의되기 전 한 달간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며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수칙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도 교육청 직원은 19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명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은폐했다 뒤늦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8명이 감봉 처분, 55명이 견책에 그치면서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통령 공약에도 야당 시절 민주당 생각에도 못 미치는 쌀 목표 가격이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농림부 수장을 배출했던 전남의 여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쌀 목표 가격. 당초 정부는 80kg 한 가마에 188,192원. 지난 가격보다 192원 올린 안을 냈다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19만 6천 원으로 다시 조율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농민들이 피해볼 것이라며 인상폭 확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쌀의 수급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목표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쌀 생산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비량은 계속 주는데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 하락이 되고 농민들은 정부가 갈수록 농사지을 여력이 줄어드는 농촌 현실을 외면한다고 맞섭니다. 실제 농촌이 워낙 고령화가 돼서요. 더 늘리고 싶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 높아졌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쌀값이 도리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은 국회로 던져졌습니다. 야권이 제시한 쌀 목표 가격은 최고 24만 5천 원. 대통령 공약이었던 21만 원.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시했던 것보다도 낮은 목표 가격은 농업, 농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차례에 걸쳐 농림부 수장을 배출한 전남 지역 농민들의 기대와 실망 여론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내년 한 5월 되면 장관 그만둬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국회 출마해야 되니까. 농촌. 그렇다면 사실을 갖고 아니라 예.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는 2022년까지 영향을 미칠 쌀 목표 가격.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본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직불제 개편도 끼어 있는 데다 정부 여당과 야권, 농민들의 생각 차이가 워낙 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최초로 추진됐던 순천시의 읍면동 개방형 공모제 면접 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나감면장과 장천동장을 선출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평가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다음 주쯤 재공고를 내고 내년 1월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공군은 경찰청과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